이번 과제의 주안점입니다. 하나, 질소 가압 전 모든 밸브를 개방해야 합니다. 둘, 안전변 또는 릴리프 밸브 같은 부품은 압력 테스트 동안 차단해야 합니다. 셋, 질소 압력 테스트는 제시된 압력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넷, 진공 작업 전에는 진공을 위해 각종 서비스 밸브 및 전자변 등을 모두 개방해야 합니다. 다섯, 진공 작업은 과제 시간 내 진공 압력이 1000 마이크론즈 이하가 돼야 합니다. 여섯, 진공이 1000 마이크론즈 이하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도달될 때까지 계속 진공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일곱, 진공 게이지는 진공 펌프와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 준비물과 공구를 확인해 보세요. 주의사항입니다. 하나, 질소 가압 및 진공 작업에 필요한 안전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둘, 질소 가압은 고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셋, 압력 테스트는 제작된 장비 위에 있는 네임플레이트 상의 최대 압력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넷, 질소 가압 전과 후 연결 부위의 누설 검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질소가스를 배출할 때는 극히 소량으로 안전하게 천천히 배출해야 합니다. 여섯, 진공 작업 시 진공 펌프에 장착되어 있는 고진공 호스는 사용할 수 없으며 매니폴드 게이지 호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일곱, 진공 펌프 사용이 끝나면 항상 연결구의 캡을 닫아야 합니다. 여덟, 진공 펌프의 효율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제조사가 제안하는 사용법과 관리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 과제에서 수행할 내용을 살펴보세요. 질소 가압으로 냉동 배관의 압력을 검사합니다. 매니폴드 게이지의 노란색 서비스 호스를 질소가스 용기에 연결합니다. 질소 가압 전 장치 내 막힌 곳이 없도록 장치의 모든 밸브를 개방합니다. 전기를 통해야 열리는 전자밸브도 전자변 개방 자석을 이용해 빠짐없이 열어줍니다. 이때 일반 자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니폴드 게이지의 청색 호스는 저압부에, 적색 호스는 고압부에 연결돼야 합니다. 매니폴드 게이지는 두 개의 게이지, 두 개의 수동 밸브, 세 개의 분리된 연결 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소 압력 테스트를 비롯해 진공 시험, 냉매 충전, 냉매 회수 및 냉동장치 각부의 압력 측정 등 냉동장치의 다양한 작업에 사용됩니다. 매니폴드 게이지를 사용할 때는 호스와 연결부에 오물이 없어야 하며 호스 내부에도 습기와 공기가 없어야 합니다. 질소 게이지의 압력을 조절합니다. 질소가스 용기는 고압이므로 반드시 감압장치를 장착한 게이지를 사용해 압력을 조절합니다. 가압 전 비눗물을 이용해 매니폴드 게이지 연결부, 질소 게이지 연결부 등 누설 가능한 모든 부위에 누설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누설 검사를 할 때는 비눗물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마른 헝겊으로 받친 상태로 검사합니다. 매니폴드 게이지에 고저압 밸브를 열어 냉동 유닛 안으로
질소가 가압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매니폴드 게이지의 밸브를 열고 닫을 때는 서서히 돌려 게이지에 갑자기 강한 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질소 압력은 매니폴드 게이지의 저압부 게이지를 기준으로 하며 대회에서 제시된 기준까지 조절해줍니다. 질소를 가압할 때는 안전을 위해 천천히 가압될 수 있도록 합니다. 질소 압력 테스트란 배관 작업 후 압축기, 응축기 같은 압력 용기와 밸브 등이 연결된 상태에서 누설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규정 압력으로 질소가스를 가압한 후 연결부마다 비눗물로 검사하고 일정 시간 동안 압력 게이지의 압력 강하가 없어야 합니다. 기밀 시험에는 질소가스를 사용합니다.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화학적으로 안정된 가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물질과 혼합되어도 폭발 등의 위험이 없고 높은 압력으로 가압할 수 있습니다. 또 주위 온도에 따른 압력 변화가 낮습니다. 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공기 내 수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를 가압하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응축되어 운전 시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치 내 질소 압력이 규정 압력까지 상승하면 질소 용기의 밸브와 매니폴드 게이지의 밸브를 잠그니다. 기밀시험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비누물을 이용해 용접 부위, 너트 조인 부분 등 누설이 가능한 모든 부위의 누설 여부를 검사합니다. 모든 부위에서 누설이 없어야 합니다. 질소 압력 테스트가 끝나면 심사 기준에 따라 일정 시간 방치하여 압력 강하 유무를 확인합니다. 누설이 없다는 것을 보증해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방치 시간이 끝나면 매니폴드 게이지의 고저압측 밸브를 열어 서비스 호스 쪽으로 장치 내 질소가스를 배출합니다. 질소가스를 배출할 때는 수액기 상부 등에서 허공으로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배출하는 양도 가압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고를 막기 위해 최대한 천천히 극히 소량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질소가스가 모두 배출됐는지의 여부는 매니폴드 게이지의 눈금으로 확인합니다. 게이지의 눈금이 모두 0을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질소 용기를 시스템에서 분리하고 외부로 통하는 밸브 및 관 마군부 등의 이음부는 서비스 캡으로 밀봉합니다. 질소 압력 테스트가 완료되면 완료 확인을 받습니다. 진공 펌프를 이용한 진공 시험입니다. 진공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장비로는 진공 펌프, 진공 게이지, 매니폴드 게이지 등이 있습니다. 진공 시험을 위해 장치 내 모든 밸브를 개방합니다. 진공 시험은 누설 시험이 끝나고 냉매 충진 전에 냉동장치 내부에 잔류하는 불응축 가스나 수분 등을 제거하고 장치의 누설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진공 펌프에 진공 게이지를 연결한 뒤 진공 펌프 가동 후 진공 게이지가 1000 마이크론드 이하로 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진공 펌프는 냉동장치 내부에 잔류하고 있는 수분이나 공기, 불응축 가스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공 펌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평평한 곳에 놓고 사용해야 합니다. 또 펌프 사용 전 유면계의 눈금을 통해 오일이 정상 유면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합니다. 진공 펌프의 능력은 토출 용량으로 표시하는데 토출 용량이 큰 진공 펌프일수록 진공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업 환경에 따라 적절한 용량의 펌프를 선택하며 작업 환경에 비해 용량이 작은 펌프를 쓰면 작업 시간이 길어지고 펌프의 수명도 줄어드니 주의합니다.
진공 게이지는 진공이 되는 시스템의 진공도를 표시해줍니다. 지금은 과제 기준에 따라 진공 게이지가 원하는 진공도를 표시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게이지 성능 확인이 끝나면 냉동 유닛에 진공 게이지를 연결합니다. 진공 게이지를 되도록 진공 펌프에서 가장 먼 곳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진공 게이지 설치 부위는 대회 과제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공 작업 시 진공 펌프에 장착되어 있는 고진공 호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니폴드 게이지의 서비스 호스를 진공 펌프의 흡입부에 연결해줍니다. 매니폴드 게이지의 저압측과 고압측 밸브를 열어줍니다. 냉동장치 내에 모든 밸브를 개방합니다. 진공펌프의 스위치를 켜 펌프를 가동하고 매니폴드 게이지의 고저압측 밸브를 열어줍니다. 과제 시간 내에 1000 마이크론즈 이하가 되도록 진공 작업을 실시합니다. 만약 진공 상태가 1000 마이크론즈 이하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도달될 때까지 계속 진공 작업을 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진공은 냉매 충전 및 정상적인 냉동장치 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기준까지 진공 상태가 도달하면 매니폴드 게이지에 고저압 밸브를 잠급니다. 진공 펌프를 정지하고 매니폴드 게이지 호스를 진공 펌프에서 제거합니다. 만약 진공 게이지와 진공 펌프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진공 펌프의 영향으로 냉동장치 내부의 진공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대회 기준에 따라 일정 시간 진공 상태로 방치합니다. 방치 시작 시점은 선수 본인이 유리한 조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공 방치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질소 가압을 다시 해 누설 부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진공 작업을 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호스의 길이는 가급적 짧게 사용합니다. 호스가 노화됐거나 연결부 누설 등이 생기면 진공이 잘 안 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쉽습니다. 또, 매니폴드 게이지 호스의 연결 부위 안쪽에 고무 패킹이 마모되면 누설로 인해 진공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고무 패킹을 신품으로 교환하고 사용합니다. 특히 진공 펌프 토출구에서 증기가 발생하면 배관 연결부에서 공기가 침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진공 펌프의 구동 시간이 30분을 지나도록 진공도에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진공 펌프의 작동 능력이나 시스템의 누설 등을 의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보통 진공 작업 30분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의 진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 방치가 끝나도 진공도가 변하지 않으면 진공 검사를 받은 즉시 냉매를 대기압 이상으로 충전하여 불응축 가스의 혼입을 방지합니다. 이때 충전되는 냉매량은 게이지 압력이 0.5kg per 제곱센티미터 정도의 소량이어야 하며 충전한 냉매량은 기록 후, 이후 측정 과제에 합산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 진행한 과제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번 시간 질소 가압 및 진공 작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